어디야 마누라 빨리 와 마누라 밥 먹자 밥 먹고 놀아줘 좋다 좋지 응. 나는 이런 만남이 되게 어색해서 그치 어, 나는 등장할 때 음악이 막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원래 붐의 분위기는 뭐야? 무조건 댄스 타임이지 가고 댄스 그 다음에 한옥 댄스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뭐 너 오늘 오면서 안녕하세요 어머나 오신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손을 꼭 붙잡고 예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언니 아가씨 같아요. 아유 아가씨 같아요. 김진아 씨가. 아, 네. 처음 뵙죠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봄 씨도 처음 만나요. 네. 네. 그런 것 같아요. 꼭 아까 발이 들어오시는데 깜짝 놀랐어요. 저는 왜요? 네. 아, 발이 너무 예쁘셔가지고. 남의 네. 안에 발을 왜 봐요? 아, 죄송합니다. 저는 오인 사람인데 네. 발을 왜. 회식도 못 가게 하는데. 발을 왜 보지? 좋아해요. 근데 저희가 땡큐 계속 봤는데 의외로 하체가 조금 부실하신 아 저요? 네. 저 괜찮 하체 괜찮아요 하체, 오히려 아니, 상체보다 괜찮은데 박찬호 선수가요 네. 코끼리랑 해도 길 거야 코끼리랑 진짜 그렇대요 네. 아니 근데 너무 벌어지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? 쫙 예. 근데 뭐 우리 국민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증명하는데 하체가 뭐 부실하진 않고 예. 보통은 돼요 보통은 네. 우리 그냥 오늘은 또 아까 둘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. 네. 우리 둘이 부부가 아닌 것처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? 네, 이제부터 그래요. 그냥 게스트 차인표 씨, 게스트 신혜라 씨, 네. 아 MC죠. 어. MC 차인표 씨, 게스트 신혜라 씨 이렇게 오늘만큼 부부의 연을 끊고 지금 아니 지금 몇 시간만큼은 네. 그러니까 처음 듣는 네. 얘기처럼 좀 해주시고 그럼 저기요 네. 좀 편하게 앉으세요, 차인표 네. 씨. 이렇게 앉으셔도 편해요. 선물을 좀 사왔는데요. 와. 뒤에 신혜라 우리 누님. 아 너무 이뻐요. 어 감사합니다. 이거 이런... 선인장 아닌가요? 아니 아니. 이번에 이제 얘가 이제 자라다가 요 입이 떨어지면요. 아기들이 또 나와요. 다산의 아메바야 아메바. 다산의 상징이래서. 아 이게 다산을 상징하는. 예예 예. 이게 잎사귀가 떨어지면 계속 나와요 새끼들이. 그렇게 웃지 마. 언제까지 나와요? 아니 왜 모르는 사람한테 처음 본 사람한테 왜 그렇게 웃지만 그렇게 막말을 하세요? 아니 너무 처녀 같으셨어요. 우우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게 뭐예요? 우우 이게 만약에 아니, 춤을 추잖아요. 네. 그 옆에서 이제 박수 쳐주는 거예요. 네. 네. 근데 그냥 박수 쳐주면 되는데 우우 이러면서 쳐줘. 우우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우우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락이 있어서 그래요. 그럼. 어쩔 수 없어. 예, 그 파이팅 있는 것 같아요. 락이 있어요. 파이팅 있어. 예. 어 파이팅 있어. 되게 즐거우세요. 어.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예. 토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공간이 비잖아요. 비대요. 그걸 못 견뎌요. 그 이제 직업병이 돼서 여러 가지로 넣어요 막. 아, 얘기 품이야. 아, 사람 거 참 뭐가 계속 들어가. 아, 야, 그래요. 강심장이 근데 비슷한 게 좀 많은데. 네, 그리고 뭐 좀 넣어줘요. 아니, 그러니까 우시라고 바꾸라는 거죠, 딴 걸로. 따해 뭐 이런 거. 따해 따해 따해. 자, 뭐 해? 아, 좋다. 하나씩 배우겠다. 아까 뭐 있었죠? 이야! 이야! 이야는 어떠세요? 이게 아까 거 해요 그냥. 해요 그냥. 진짜 싫어하는 거 하나 하셔도 돼요. 자, 근데 누나들이랑 같이 이렇게 여행하는 게 좀 어색하진 않으세요? 그렇지. 하시는데. 저는 근데 이제 오늘 진짜 연배가 확 이모들이 좀 많아요. 집안에. 그래서 뭐 이모 같다는 거예요? 아니 아니. 그러니까 잘 말씀을 잘하세요.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들이나 이모님들이 약간 선배님 상이세요. 무지 이쁘시군요. 예, 예. 사진 이런 거 통해요. 여기가 아, 우리 먹혀요. 먹혀 아주 잘 먹어요. 네. 그렇게 판단해서 오늘 두 아기를 모시고 나이에 상관없이 다 예, 예, 애기예요. 애가 내신데 무슨 애기야? 저는 그냥 이게 보고만 있어도 신기해요. 예전에 제가 그 사랑의 그 대품 안에 예. 너무 좋아했거든요. 그때 몇 학년이셨어요? 제가 아마 그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. 그쵸. 예. 근데도 예. 막 오토바이 타고 싶고 막 가죽 자켓 입고 싶고 색소폰도 불고 싶고 막 너무 따라했으니까 제가 예. 막 그때 최고의 스타 두 분이 결혼하신 거잖아요. 스타 부부. 제가 꿈꾸는 게 스타 부부거든요. 아, 예, 예. 연예인이랑 결혼하고 싶어요? 가수, 배우 뭐 이런 거 상관없이요? 뭐든 했으면 좋겠어요. 무슨 뭐든 쉬지 않는 여자. 열심히 좀 일하는 여자. 예. 예. 지금 내 거야 이렇게요? 지금은 없습니다. 아, 없어요. 예, 지금 좀 쉬는 시간이 돼서.
동백길에서 비성수기. 네, 아, 그러시구나. 스타 부부는 어때요? 우리가 봐서는 좀 낯을 가려.